아 참. 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어? 아 정호가 어디 뭐 두 번씩이나 가출을 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전화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좀 참아. 어? 아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오늘 아침에 볼 일. 정호야. 아이고야. 어디 갔었어? 배달하나요? 어? 아니 무슨 배달? 어디 다른 데서 뭐 주문이라도 받았어? 그 샤브샤브 식당이요. 어? 아니 거긴 주문을 끊었다고 했잖아. 한 번 한신의 국수 고객은 영원한 고객으로 만드는 게 내 꿈이야. 절대로 그대로 물러설 순 없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수를 다시 받겠대? 그럼요. 주문이 5kg 더 늘었어요. 아이고 5kg. 야 뭐야? 세상에. 사실은 우리 국수를 쓴 뒤로 매상이 늘었대. 아. 근데 우리가 갑자기 성의가 없어지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그 사장님 철저하고 꼼꼼하신 분 같아요. 매일 저녁 영업이 끝나면 새벽 2시까지 육수를 직접 만드신대. 그런 분한테 약속을 안 시켰으니 짜증 내게 당연하지. 이야 진짜 재주 좋다. 어?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다시 설득했어?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요. 거기다 새로 만들어간 부추국수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 이야 우리 정우 정말 용하다 용해. 잘하다 대리. 야 네가 나서서 내 일이 없구나. 좋다. 나도 오늘 또 한수 배웠다. 질투 요금 나와서 너처럼 끊기게 하면 메달을 받아야겠어. 야 그래요 정우님. 근데 여신 난 안 나왔어요? 어? 아니, 뭐 이제 나오겠냐? 아마 안 나오지 싶다. 전화나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저거야 여신이 그냥 내버려둬. 이제 여신이 없어도 우리끼리 할 수 있잖아. 아니, 누나가 그만두겠다면 말리지 않아. 근데 그만둔다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건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어쨌든 지금까지 누나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여신이한테 도움 될 거야. 야, 그래 정우야 여진이 그냥 내버려 두자. 그게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 같다. 자, 저 이제 여금 나오겠습니다. 아이 그래. 예. 수고해라. 예. 안녕하세요, 소방님. 화이팅이다. 예, 어? 예 화이팅. 자, 몇 건 물어봐라. 예. 어? 야. 물길 뭘 물어. 뭐 성민이가 뭐 샅바드냐. 아이 참. 아 그래, 야 맞다 야. 물어와야지. 어? 아이 여보세요? 나예요, 동아 엄마. 오랜만이네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여진 씨하고 내가 만나서 더 이상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동아 엄마한테 꼭 해줄 얘기가 있어서요. 동아 아빠 얘기라면 듣고 싶지 않아요. 부탁이에요. 시간 좀 내줄 수 있겠어요?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성희 씨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시작됐다는 걸 동아 엄마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두 집안의 원한 때문에 두 사람은 절대로 맺어줄 수 없다는 건가요? 나하고 연관 지어서 생각하지 말아요. 성희 씨의 사표, 부도, 이혼 그걸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뭘 이해해야 하고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동아 엄마, 나로선 하기 어려운 얘기라는 거 알아줬으면 해요. 내가 동아 아빠와 다시 시작한다면 이유는 한 가지뿐이에요. 동아를 위해서죠. 동아를 위해서 가정을 억지로 지킨다고 해서 행복해질 것 같진 않아요. 동아 인생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도 중요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요? 글쎄요. 누가 동아 엄마를 비난할 수 있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젊은 시절 불성실했던 우리 아버지를 참으셨던 건 동생하고 날 위해서였어요. 잘하면서 어머니가 많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동화도 분명 그러지 않을까요? 자식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로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동화를 위해서, 아빠를 너무나 좋아하는 동화를 위해서라면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주제 넘었다면 미안해요. 결국 모든 일들은 동화 엄마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겠죠. 지금 난 한성민의 오래된 친구 자격으로 용기를 내서 동화 엄마 만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만 일어나죠.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난 정말 동화 아빠하고 여진 씨가 잘 되길 바랬어요. 동화 엄만 성민 씨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한 가지라도 있잖아요. 동화를 위해서. 성민 씨하고 난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다시 시작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너무나 많죠. 먼저 갈게요. 근데 우리 겉면 사용하지 않아요? 예, 이건 샘플이라서요. 저희가 겉면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생면을 뽑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샘플처럼 그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겠습니다. 아, 한번 시식해 보시겠습니까? 아, 저 글쎄요. 저기 그러지 말고요. 일단 명함이나 한 장 주고 가보세요. 아, 저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내일 하루 무료로 드릴 테니까요. 그 손님들 반응 한번 보시죠. 성면에 대한 반응은 어때? 예, 3차에 걸친 프로모션 결과 반응이 대단합니다. 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비쌀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럼 광고를 대대적으로 시작을 해. 각 제품끼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을 연구해봐. 지난번 냉장식품 프로모션 때 그 밥을 곁들인 게 성공적이었잖아. 예? 아니, 뭐 쌀국수라고 해서 해먹고 함께 먹지 말라는 법 없잖아. 냉장팀하고 의논해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제품들처럼 1호 국수가 최고라는 인식을 심어줘야지. 예.